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좌회전하기 위해서 1차로를 정상적으로 잘 달리고 있었는데요. 2차로에 서있던 차가 갑자기 쑥 들어왔어요. 쾅 부딪히는 사고인데요. 영상 보시겠습니다. 블박차가 정상적으로 가는데 저기서 차가 안 되나 어떤 택시가 뒤집어지고 스파크가 막히네요. 이야.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? 블박차 운전자는 아니 내가 정선 잘 가는데 거기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나보고 어떻게 피해요? 깜빡이 당겨 들어왔는데 난 도저히 피할 수 없었어요. 난 잘못이 없어요. 그런 입장인데 택시의 보험사는 에이 무슨 소리예요. 바퀴가 부르고 있었잖아요. 바퀴가 부를 때 일어난 사고는 100대 0은 없어요. 택시가 차로 변경 중에 일어난 사고, 차로 변경 중에 일어난 사고는 70대 30에서 시작한다는 거 아시죠? 이번 사고는 70대 30이에요. 과연 바퀴가 부를 때는 100대 0 없다라는 보험사 말이 맞을까요? 그건 아닙니다. 100대 0은 없다. 바퀴가 부를 때 100대 0은 없다. 그것은 옛날 얘기입니다. 옛날. 블랙박스 없을 때.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. 아니에요. 너무나 갑자기 들어왔어요. 아, 제가 여유있게 들어갔는데 그 차가 너무 빨리 달려서 저를 들이받았어요. 양쪽에서 얘기하면 누구 말이 맞는지를 몰라요. 판사가 그걸 안 봤기 때문에. 근데 지금은 판사가 볼 수 있어요. 블랙박스에 의해서. 블랙박스가 없을 때는 100대 0인 사건이 100대 0이 아니고 상대가 인정하지 않으면 80대 20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. 억울하게도. 지금 블랙박스 다 보여주잖아요. 자, 이번 사고 블랙박스 보여주는데요. 예상할 수 있었거나 피할 여유가 있었거나 그럴 때는 왜 그렇게 못했느냐에 대해서 나한테 잘못을 인정하겠지만 그러나 예상도 못했고 도저히 피할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면은 내 잘못이 없잖아요. 내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과실을 인정해요? 우선 1차로는 뻥 뚫렸어요. 2차로, 3차로는 차들이 신호대기하고 있습니다. 직진차들이에요. 블박차는 좌회전하기 위해서 뻥 뚫렸으면 가야죠. 저 앞으로 지금 좌회전 신호인지 아닌지는 몰라요. 신호등이 멀어서. 하지만 뻥 뚫렸으면 가야 되는 겁니다. 시속 60km로 해서 잘 달리고 있는데 근데 상대차가 언제 들어오느냐. 잘 가고 있죠. 이때 들어옵니다. 이때 바퀴가 차선에 딱 물려요. 거리 얼마나 될까요? 그리고 깜빡이도 안 끄고 있었어요. 설령 깜빡이 켰다 하더라도 안 보이겠죠. 왜냐면 택시 뒤에 더 큰 차가 있으니까. 밤이면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는데요. 낮에는 깜빡이 켰어도 뒤에 차에 가려서 안 보입니다. 저기서 차가 서 있다 갑자기 쑥 들어올 거 예상할 수 있나요? 예상 못하죠. 자동차 두 대죠. 택시 뒤에. 자동차 하나를 한 5m 정도로 보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앞에 간격이 조금 있죠. 한 15m 될까요? 15m에서 갑자기 툭 들어오면 블박차가 어떻게 피하죠? 시속 60 정도로 달리다가 15m 앞에서 뭐가 턱 앞에 뭐가 갑자기 바리케이드가 딱 올라온 거예요. 피할 수 있나요? 도저히 못 피합니다. 여기서 부딪히는데 2초가 채 안 걸려요. 보실까요? 지금 이 차가 나왔을 때 시간에서부터 부딪히기까지 1점 몇 초 걸리잖아요. 1점 몇 초에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. 60km로 가다가 멈추려면 한 3초 정도는 있어야 돼요. 시간도 안 되고 거리도 너무 가깝고 따라서 예상도 못했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. 결국 이번 사고는 100대 0입니다.